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파플 윤다. 오늘은 제가 참나무숲에 사는 곤충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번 나무 위로 보시죠. 여러분, 어떤 곤충이 있을까요? 이 곤충은 풍미예요. 맞아요. 몸 빛깔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가장 귀여운 곤충이에요. 자는 참나무에는 풍이 가족이 이렇게 다 물렸네요. 사실 풍이 성충은 7, 8월에 참나무 속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모여 있습니다. 얘가 언니고, 얘가 동생, 얘가 아빠, 얘가 엄마예요. 얘네들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가 잡으러 온 줄도 모르네요. 제가 오늘 풍이를 채집하러 여기를 왔는데 방금 전까지 여기에 참나무숲에서 풍이가 있었는데 파브루유님이 잡아서 일단 채집통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곤충이 있습니다. 참꽁지? 참꽁지? 사슴풍뎅이? 표범나비? 표범나비? 여기 찢어져. 어디 보세요? 그렇네. 얘네들 지금 했는데 오늘 저녁을 일찍 먹고 있네. 꼬마 자랑스러운 걸? 지금 꼬마 자랑스러운 말벌이 누구를 공격해? 참나무숲에서 공격합니다. 너 저리 비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는 거야? 욕심쟁이네 진짜. 우리 소리야? 호동이와 색깔 무슨데 이게? 이렇게 참나무숲에도 이렇게 시큼시큼 물이 흐르는 곳에 네. 곤충들이 모이는군요. 네. 말 부를까 봐 무섭다. 말 부를까 봐서 이제 마무리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여기는 또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와, 말벌과 풍이가 있습니다. 사슴풍뎅이도 보이네요. 사슴풍뎅이와 말벌, 풍이. 이렇게요. 어디 어디 저기 비바리뱀이에요. 비바리 비바리뱀 저건 없지만 얘는 비바리뱀이라고 멸종위기처럼 뱀이에요. 한번 잘 자세히 볼까요? 파브루님 밥을 밟을 뻔했네. 그러게. 저 무서워요. 물리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비바리뱀 잡을 수도 없어요. 독도 없지만 너무 무서워요. 독도 없고 크기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울릴까봐 무서워요. 울릴까봐 우리 얼른 보내줍시다. 아니야.